자, 이번 시간에는 법을 정렬입니다. 법을 정렬은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위치를 서로 교환합니다. 교환. 비교하여 교환하는 기법입니다. 시간 복잡도는 ON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루프 문이 중첩되어 있습니다. 루프 문이 한 개인 경우는 ON이고요. 또, 한 개가 ON이죠? 두 개가 중첩되어 있어서 ON의 제곱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원본이 있으면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합니다. 비교해서 작은 값이면 앞으로 교환하는 거죠. 그리고 또이두 개를 또 비교합니다. 그러면 5하고 7하고 바뀌겠죠? 또 이거 두 개를 또 비교해요. 그럼 1하고 7하고 바뀌겠죠? 또 이거 두 개를 또 비교해요. 3과 7이 바뀌겠죠? 이게 왜 버블이냐? 거품이 막 일어나는 버블처럼 일어난다고 해서 버블 정렬입니다. 두 개씩 교차해서 또두 개씩 교차되죠? 교차해서 두 개씩, 두 개씩. 아, 요건 셋이니까. 또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, 요렇게 교차되겠죠. 그죠? 요런 식으로 버블처럼 처리된다고 해서 버블 정렬이 되겠습니다. 이게 종료까지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죠. 아, 죄송합니다. 무한이 아니고, 유한하게 반복합니다. 모든 알고리즘은 끝이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